자, 오랜만에 세 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클럽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감독 열전이 예전에 우리 안체로티 한번 하고 네. 되게 장시간 이제 공백이 있었어요. 엄청 오래전입니다. 그게 그거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방구석 토크면 방구석 토크, 뭐 출입이면 출입이 그렇죠. 기본 포맷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네, 감독 열전 포맷을 제가 처음에 맞아요. 그걸 짰거든요. 근데 그 포맷을 찾으려고 보니까 3월인가 그래. 그때로 되돌아가요. 엄청 오래전이에요. 네. 자, 그래서 뭐 일부러 쉰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거저거를 하다 보니까 좀 쉬었다가 클럽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원영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 아닌가요? 어, 그렇죠. 옛날에 도르트문트에서 리버풀에 넘어올 때도 우리가 히든풋볼에서 특집을 하고 형이 막 진짜 이건 클럽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최고의 감독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클럽이 감독이 된 이후부터의 행보를 보면 당연히 최고의 클럽으로 이제 갈 시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마인츠에 있다가 도르트문트 갔었는데 사실 도르트문트를 챔스 결승까지 올려놨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또 리그 우승까지 시키고. 그럼.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래도 진짜 히든풋볼 할 때 클럽 왔을 때 우리 막 호해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걸로 사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지. 클럽 호해로. 근데 저는 진짜로 이 챔스나 리그에서 이런 걸 이뤄낼 줄 몰랐습니다. 네. 챔스보다 난 리그 우승을 결과적으로 시켰고 팀을 이 궤도로 올라오게 만든 거는 클럽의 공이 개인적으로 5할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분데스리가도 사실 바이언의 독주 체제에서 이걸 깨뜨렸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죠. 이 리버풀이라는 클럽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우승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걸 또 깨뜨리고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리고 이제 클럽이 이제 EPL 왔을 때 그 즈음에서 많은 돈이 EPL로 몰리던 그런 시점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15, 16 시즌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 리버풀이 엄청난 돈을 썼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타이밍 빡 하고 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몇 년간 다른 팀과 비교해 봤을 때 돈을 되게 많이 썼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쓴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인정할 부분이 아닌가. 그 사이에 사실 맨유도 퍼거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입했고 맨체스터 시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야기 이거 그때 그 타이밍에 뭔가 이제 페이크가 있었다. 물론 그 전에 대한 그건입니다만 그 와중에 리버풀이 우승을 했으니까 클럽의 없던 어쩌근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경력이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도 역시 제일 대단한 거는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생각해보면 2연속 결승이었어요. 준우승 우승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 우승까지 어마어마한 업적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하다. 있는 클럽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클럽의 스타일을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과거의 클럽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뭐 마인츠를 거쳐서 도르트문트로 올 때까지는 고집이 굉장히 센 감독이었습니다. 본인의 그 게겐프레싱이라고 불리는 전술적인 철학을 항상 고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확고한 철학은 있지만 위기에 대처하고 그 변화에 둔감하지 않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에 오면서 저는 특히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주의자에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타협이라는 표현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으니까 현실에 적응하면서 실리를 찾은 감독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실리가 없으면 우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만으로는 그렇죠. 우승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는 그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도르트문트 경기를 봤을 때 그 게겐프레싱 했을 때 헤비메탈 막 정말 경기 보면 미쳤죠? 나도 모르게 헉헉대면서 봤거든. 그래. 같이 막 호흡대는 느낌에서 근데 우리가 깔딱깔딱했는데 선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미에 가서 좀 어려운 애들을 얼굴 벌겨져가지고 그래. 막 후반 60분 되면 막 맞아요. 70분 되면 그랬었는데 그 축구 얼마나 재밌어요. 엄청나게 재밌죠. 예, 근데 무지무지 재밌죠. 예, 이제 잉글랜드 왔을 때 잠깐 보여주다가 변화를 조금씩 줬잖아요. 조금씩 예, 근데 섭섭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따왔는데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네. 그렇습니다. 게겐프레싱은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요단어로 좀 덜 쓰는 편입니다만 어떤 전술의 한 그 획인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게겐프레싱이라는 전술 자체가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방 압박. 그렇지. 네, 전방 압박이에요. 쉽게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전방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포어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거의 11명의 모든 선수가 포지마 제외하고 10명이 필드플레이어가 전부 다 압박을 가해준다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뭐 간단한 설명은 여기 저희가 또 적어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씀드렸듯이 리버풀 이적 초기에는 기존의 게겐프레싱 스타일을 쭉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클럽도 안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압박만 하다가는 그리고 그때 당시 리버풀이 지금처럼 뎁스가 막 두껍고 뭐 로테이션이 원활했냐? 사실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 17 시즌 후반기부터 17, 18 시즌이 시작될 때 이 게겐프레싱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체력적인 부담. 그래서 한 시즌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한 시즌은 모르겠는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누적되는 게 눈에 보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안 그래도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호구하는 전술이었고 이게 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보통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들이 만약에 라인을 내려앉고 선수비 후역습으로 카운터를 친다 이러면 뒷공간 노출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경우 있었죠. 이런 점을 클롭이 이제 인지하고 확실한 상황에서만 압박을 좀 구사하는 팀으로 조금씩 변모를 시켰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클롭의 장단을 좀 체크를 해보면 클롭의 장점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리버풀도 그렇고 예전 도르트문트 때도 그렇고 유명하지 않은 선수를 딱 본인의 어떤 시선으로 데려와서 그 선수를 터뜨리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사실 리버풀 얘기했을 때 좌우 풀백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로버트슨과 아놀드는 핵심이죠. 네, 핵심인데 그 선수들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선수로 성장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재능을 꽃피운 건 저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아놀드가 좋은 재능이었지만 형 말처럼 기용해주고 터뜨린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놀드하고 로버트슨 사실 클럽이 올 때만 해도 그렇게 클럽이 리버풀 부임하고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 시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네. 뭐 아놀드야 전도 유망했다고 하지만 전 로버트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리버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1픽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쪽을 영입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터뜨렸잖아. 그러니까 처음 이적할 때도 말이 사실 많았어요. 로버트슨의 이적료를 봐요. 100억 조금 넘어가는. 네, 풀백을 네, 요즘 그렇게 그것도 리버풀이 네. 야 니네 또 B급 영입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어떤 시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로버트슨 때문에 여러 스카우터들이 아마 구단하고 싸운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야, 딱 그런 거. 그래, 너 뭐 했냐?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명 스카우터가 이제 단장한테 거 봐. 내가 로버트슨 타라 그랬잖아. 그런데도 있었겠지. 있었지. 근데 야, 뭐야 짜치게. 했다가 깠다가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몰라.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초대박 선수니까. 클롭의 어떤 능력을 생각하면 로버트슨이 딴 팀에 가서 이 정도로 안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죠. 예, 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클롭 그거 또 있죠. 뭐죠? 일단 클롭이 가는 팀들이 초기에 자연스럽게도 본인이 원하는 선수만 그 팀에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팀을 꾸리는데 저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잘 뽑아내죠. 네. 네. 예전에 도르트문트 때도 레반도프스키 이런 선수들 그렇게 유명한 선수 아니었어요. 네. 폴란드에서 왔잖아. 그때 이제 막 그 어디야 블랙번 갈 뻔하고 그랬었잖아요. 레반도프스키 있을 때. 저 기억나요. 레반도프스키 이 정도 선수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네. 레반도프스키보다 잘하는 스트라이커 있나요? 없지. 아무도 없잖아. 지금 전 세계 탑이잖아. 거의 발롱도르 그래. 위너 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저 기억나요. 저 분데스라 중계했을 때 레반도프스키 중계하면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반에 욕도 먹었어요. 욕 많이 먹었어. 많이 날려 먹는다고. 네, 욕 먹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랑 친구들 사이에서 했던 말은 무색 무취의 스트라이커. 야, 육각형인데 애매하다. 뭐야. 막 골을 엄청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제공권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지금으로 치면 게임 능력치로 보면 육각형인데 원에 가까운 육각형. 존나 커졌죠. 가득 차가지고. 네, 존나 네. 커졌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다양한 포메이션이 구사 가능합니다. 지금 뭐 리버풀은 4-3-3을 기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4-2-2-2로 변화를 할 때도 있고 예전에 맨시티 한번 상대했을 때는 또 플레청 4-4-1을 한번 꺼내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라는 기본 기조를 잃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전술적인 실험이 가능하고 일단 선수들이랑 친합니다. 네, 굉장히 좀 형 같은 그런 지도자의 면모가 좀 있고 이 타팀 감독들하고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과르디올라와도 서로 굉장히 리스펙하는 사이고 비교적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막 사실 무리뉴 같은 케이스를 좀 들면 이렇게 좀 적대적인 감독들이 꽤 있잖아요. 사실 벵거랑도 사이 안 좋았었고. 안 좋았지. 근데 클롭이랑 그렇게 척지는 감독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딱 떠오르는 감독은 분명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부정적인 걸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 이게 저는 모든 감독 공통이라고 봐요. 좋을 때는 야 인터뷰 잘한다. 근데 안 좋았을 때 클럽도 사실 실언을 좀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룬 네, 적이 몇 있었어요. 번, 네. 다혈질이야. 맞아, 다혈질이야. 네, 네. 네. 그리고 포체티노도 되게 인터뷰 호인의 느낌을 하는데 포체티노도 아니 궁지에 몰려내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거든. 네, 말년에는 왜 저렇게 말할까 그래. 이런 그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성인 군자지. 네, 쉽지 않아요. 예전에 클럽이 그 주심한텐가 도르트문트 있을 때. 아, 하는 거 있잖아. 챔스에서. 맞아, 챔스에서. 네. 거하니. 존나 키 개큰데. 대무섭게. 턱이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어. 맞아, 진짜. 네, 네. 근데 약간 이 느낌이야. 네. 너는 그런 거 얼굴로 이렇게 개그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어? 네. 환희가 빡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환희 형이 빡치면 어떻게 되냐면, 입술이 이제 그 형이 빡친 거 마르는 거야. 네. 근데 그 형이 이가 좀 커요. 이만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말하다 걸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아이 씨발 진짜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이게 걸렸는지 몰라. 그래서 형 입술 걸렸어. 이게 아이 씨발. 그렇습니다. 네. 이거 영상에서 한 번도 안 보여줬지. 영상에서 안 했지. 히드풋볼에서 우리가 100번 되게 잘 했는데 존나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나온 적은 없네. 이제야 보시네요, 아, 여러분. 이제 네. 제가 왜 웃는지 아시겠죠, 맨날 이거 볼 때. 어제도 한번 걸렸어. 아 그래? 어제 뭐 빡친 거 있었어요? 어제 걸렸지. 걸렸다 내려왔어. 아 그래요? 네네네. 네네. 이제 환희볼에 댓글 달리겠네요. 네. 요즘은 또 같은 오이를 키우느라 오이가 이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고가 많이 남으면 또 저희 업장에 납품도 네, 약속을 해주죠. 납품하고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성인용 품종에 납품해 주세요. 홍보 그만하세요. 예, 예, 예. 네, 따뜻하죠. 좋아요. 네, 홍보 예. 그만하세요. 네. 자, 그럼 위리긴 클럽이 그 우승하지 못했던 팬들도 답답해서 진짜 복장이 터졌던 그 리버풀을 어떻게 바꿨나. 리버풀과 함께 진짜 클럽이 같이 성장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어, 좋아요. 첫 번째는 선수 구성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했습니다. 이 클럽 부임 이전 리버풀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B급 선수도 진짜 많았는데 리버풀 팬들도 그 얘기만 했지. 네. 그 B급 좀 그만 사와라. 그때 로저스 감독이 리빌딩 딱 선언하고 돈 빡 쓰면서 누구 사왔냐? 조엘런, 미뇰레, 스터리지 오케이. 굿. 자 쿠티뉴. 오케이. 쌉 굿. 자 사코. 낫배드. 발로텔리, 로브렌. 램버트, 모레노, 랄라나. 뭐 랄라나?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엠레잔, 여기에 마르코비치. 이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건진 선수가 얼마 없잖아. 저는 한 쿠티뉴, 엠레잔, 랄라나, 스터리지. 저는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쿠티뉴가 클럽 있을 때 더 터지지 않았었나? 잘했죠. 어, 그렇죠. 네, 잘했죠.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로저스 이전에도 그 옛날 뭐 콘체스키, 마크 곤잘레스, 네. 호세미, 네. 그런 선수, 도세나. 자 어쨌든 클럽은 근데 이제 자신이 원하는 선수가 아니면 영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철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 로버슨, 체인블린 이적 당시에는 의문보호가 모두 붙어 있었어요. 왜? 살라는 일단 첼시에서 어느 정도 실패를 했었고, 그렇지. 그리고 로버슨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고요. 체인블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처음 영입할 때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재능이지만 네. 아스날에서 애매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도 저는 호불호가 갈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게 아스날 팬들 중에서도 내보내야 된다 혹은 쟤 내보내면 나중에 분명히 부메랑 날아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리버풀 팬들도 클럽이라면 잘 쓸 거다 반대로 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결과적으로 지금 체인블린이 엄청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역할을 잘하는 경기에 보면 아 클럽이 이런 방향으로 키우려고 했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다이크 역시도 영입 초기에는 뭐 비싸다 뭐 수비수 천억 막 이렇게 골퍼 딱 붙으니까 근데 지금 천억 하나도 안 아깝죠. 나는 가는 거 보면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반다이크 처음 왔을 때 우리 얘기했을 때 나는 아까운 영입이라고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형이 이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정도 선수는 이 돈 주고 사야 된다. 스털링도 이거 돈 나중에 안 아까울 거다. 근데 사실 안 아까웠죠.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아놀드 콜업한 얘기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고 네. 이 기량이 떨어진 선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선수에게 제 역할을 좀 이렇게 잘하죠. 예,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제 뭐 예시를 좀 들면 리버풀 이적 초기에 피르미누가 이제 윙어로 좀 뛰었었거든요. 윙어로도 뛰었고 피르미누는 원래 퍼스트 나인 역할이 아니라 넘버 10 역할하고 그랬었어요. 네,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2선으로 이 피르미누를 가짜 9번으로 하면서 뭐 지금은 뭐 엄청나게 좋은 선수가 됐고요. 조그메스의 라이트백 기용 이렇게 구사하면서 이제 변형 3백 쓴 것도 상당히 좋았었고 체인벌리는 이제 중미로 기용을 하면서 옹라드 네, 포텐을 터뜨렸죠. 그래 옹라드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닝 멘탈리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리버풀이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는데, 일단 선수들하고 클럽이 되게 친합니다. 마인츠 시절에는 뭐 맞담배도 피면서 막 전술적인 얘기도 하고 비디오 분석도 하고, 예,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담배. 딱, 야, 담배 펴. 새끼야, 너 담배 피는 거 알고 있어. 전술 얘기해보자. 피고 이 새끼 딱 담배 피는 거 보고, 새끼 담배 오래 폈네. 아, 그 피는 구력 보고? 어, 이러면서, 아. 이게 안 돼. 이거 못 뛰는 이유가 있구만, 새끼. 그다음부터 못 뛰는 거야. 명단 제일 편하게, 편하게. 보면 좀 아는구나. 알지. 알죠. 진짜 피나, 예, 예. 겉담배 피나, 속담배 피나. 겉담배, 속담배는 아니고, 네. 그거는 당연히 아는 거고. 아, 바로 알아? 그 다음에 이제 그 폼 보면 알죠. 네, 너 이게 담배 얘기 너무 오래 하지 맙시다. 네. 네. 담배 피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얘기해주세요. 네, 일단 선수들이랑 친하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쿠티뉴가 뭐라고 했냐면,
클롭은 리버풀의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왔다. 그는 그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이 클롭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덕분에 우리는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르미누도 뭐 희생 정신을 그렇죠. 가지고 그가 우리를 지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핸더슨이 대단한 주장인데 핸더슨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친 걸 보면 클롭은 좋은 전술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딱 느끼는 거는 팀을 진짜 굉장히 잘 조직하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 시킨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사람이에요. 체질 개선에 진짜 탁월한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위권 팀을 맡아도 이 감독은 왠지 챔스권까지는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 근처까지. 그런 어떤 네. 야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멀리 보면서 클럽이 처음 부임할 때 뭐라고 했죠? 4년 안에 트로피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4년이 지나고 나서 트로피를 실제로 들었죠. 본인이 얘기한 건 정말 지키는 스타일이고. 그 전체적으로 클롭이 뭐 좀 빠르게 은퇴할 수도 있다. 본인의 건강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간까지는 왠지 리버풀과 길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뉘앙스의 네. 인터뷰를 많이 해요. 보면 리버풀도 클롭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고 그만큼 클롭도 거기에 화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말이 4년이지 지금 요새 축구판 보면 한 시즌 두 시즌 하고 잘리는 감독이 한 트럭인데 아니, 한 해에도 두세 번씩 감독이 바뀌는 팀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사실 뭐 발렌시아도 지금 두 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감독이. 근데 이렇게 이런 클럽을 믿고 4년 동안 시간을 준 리버풀도 저는 리스펙트하고 둘 다. 그리고 성과를 내면서 보답한 클럽 역시도 리스펙트합니다. 합이 맞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무리뉴 얘기도 있고요. 리피 얘기도 있고 네빌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조금 인상 깊었나요? 저는 솔직히 노말원 처음에 했을 때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야 진짜 위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먹이는구나. 그것도 무리뉴를 이거에 무리뉴를 먹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저는 게리 네빌이 했던 말. 게리. 난 클롭 밑에서 뛰고 싶다. 아. 사실 게리 네빌이 저기 맨유 출신으로 캐러거와 함께 되게 라이벌 구도를 은퇴하고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상업적인 라이벌 구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둘이서 그러면서 캐러거랑 네. 둘이 진짜 방송 잘해요? 네, 왔다 갔다. 네. 재밌죠. 재밌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재밌게 가는 거지. 서로 이제 재밌게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 클롭 밑에서 뛰고 싶다. 그렇지. 이건 난 진심일 거라고 봐. 리버풀의 지금의 리버풀이라면 난 클롭 밑에서 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형이 그 좋은 감독을 보면 아 나도 선수 때 저런 지도자를 만나면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 하기 마련이잖아요. 진짜 지도자 잘 만나잖아. 그럼 웬만큼 아니 하물며 나도 고등학교 때 잘 찬 선수 아니었는데 내 스타일을 감독이 좋아했었어. 많이 뛰고. 예,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뭐요? 3시에 운동이에요. 1시부터 두근두근 하는 거야. 빨리 운동하고 싶어.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운동하고 싶은 거야. 빨리 저 감독 밑에서 내가 더 열심히 뛰는. 하고 칭찬도 받고. 더 발전하고. 시합도 아니고 트레이닝 할 때. 그러니까 원래 운동하면 존나 귀찮고 싫잖아. 근데 막 빨리 점심 먹고 아 씨발 왜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운동해야 되는데. 빨리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 그게 된다니까. 근데 프로 등급으로 가서도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 졸라 신나지. 존나 신나서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 잘 만나면 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위리겐 클럽은 이번에 리그 우승을 시키면서 리버풀의 수건 사업 30년째 없었던 리그 타이틀을 따냈고 이제는 클럽은 원래도 그랬지만 그 누구도 한마디도 붙일 수 없는 최고의 명장 반열에 올라간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클럽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 게 리버풀도 지금 선수단과 이적 시장의 상태를 봤을 때 이제 또 내년부터 도전이거든요. 어떤 클럽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